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국 확진자 속출, 3년 만에 사이 흠뻑쇼,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사이 흠뻑쇼 코로나19 확진 후기가 이어지자 결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나섰다. 최근 흠뻑쇼에 참석했던 관객이 연이어 코로나 확진을 호소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이하방대본이 조사에 착수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흠뻑쇼를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밝혔다. 박 팀장은 물을 뿌리는 형태의 대규모 공연 이후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제보와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해당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어떤 행위가 위험 요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대중이 모이는 군중 행사나 대규모 콘서트 같은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전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실외 활동이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이 흠뻑쇼 측은 행사 개최 이전인 지난달 방대본으로부터 세균 번식 위험으로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다. 당시 흠뻑쇼는 코로나 장기화 이후 3년 만에 개최가 확정되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한 회당 약 300톤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